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트로 나온 96개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요. 96개를 여기서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색깔을 좀 진하게 나오는 아이를 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통의 케이스에 다이아미 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가실 건데, 이제 96개 컬러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6개씩 시리즈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은 되게 정확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6개 컬러가 이제 드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세트 이름이 뭐 유쾌한, 뭐그 다음에 뭐 맵시 좋은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컬러병 진열 자체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진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눕혀가지고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조금 좁은 컬러장이시면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옆쪽에 컬러가 이렇게 다 보이는, 그리고 이제 골드 금장으로 돼가지고 이것도 되게 럭셔리하고요, 병이. 그다음에 10ml예요. 이제 얘네들의 용량은 10ml. 네, 그리고 양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미 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런칭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자가 있는 컬러들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를 다또 이렇게 하나씩 저희는 다 검사를 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저는 하고 나서 이렇게 흠집 있는 아이들을 제가 가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흠집 있는 아이로 저는 컬러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 다이아미 젤 세트를 사시면 이렇게 키트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 차트판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은 퍼스널 컬러 네일 사용법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쿨톤과 웜톤에 대해서 컬러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손가락에 쿨톤과 웜톤을 고를 수 있는 차트도 같이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컬러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렇게 시리즈별로 가요. 수줍은 시리즈 해서 1번부터 해가지고 뭐 순진한 시리즈. 자, 컬러 같은 경우에 보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컬러를 이렇게 크게 찍은 사진들을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쾌한 시리즈, 캐주얼한 시리즈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96개 컬러가 이제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고요. 저는 원장님들이 이제 여기 와서 방문을 해서 사시는 분도 많고, 한 번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는 또 손님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씩 빠져있는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서요. 지금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손님한테 보여드려요. 무광과 유광을 같이 발라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쿨톤, 웜톤을 좀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하나씩 빠져있는 건 제가 지금 또 발라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보여드리고자 해서 저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어차피 그 저희가 앞에 있던 그두개 컬러 판 있잖아요. 이 아이로 쿨톤, 웜톤을 이제 진단을,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 얘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아트북에다가 하거든요. 얘를 이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피부에다 대보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 색깔을 가지고 여기에서 쿨톤과 웜톤을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C, W, 웜톤, C, 쿨톤, C, 쿨톤 이런 식으로 해서 골라가지고 얘를 이제 진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단하는 그 동영상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컬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젤의 점도와 발색력이겠죠? 그 다음에 큐어되는 속도 등일 텐데요. 자, 이 아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57번이에요. 57번 트로피칼 오렌지예요. 얘가 그립감이 되게 좋아서 딱 뜨기에도 되게 좋아요. 지금 이게 새거거든요. 떴을 때 되게 부드러운 이런 제형이에요. 부드럽죠? 엄청 많이 발색력은 높였지만 많이 띡하거나 끈적이지 않으세요. 발색력이 높으면 되게 끈적인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많이 뜨면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정도 쭉 기다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의 점도세요. 자, 이 아이를 가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브러쉬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되게 깨끗하게 다 부드럽게 발리세요. 브러쉬 같은 경우도 자, 작은 양을 가지고도 이렇게 발색력이 진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셀프 레벨링도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얘를 한번 큐어를 해볼까요? 지금 대충 발랐거든요. 얘를 가지고 큐어를 한번 해볼 텐데 시간을 한 15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얼만큼 큐어가 빠르게 잘 되는지. 이런 컬러들 같은 경우에 되게 좀 발색도 진하고 또 컬러감 자체가 또 그렇게 큐어가 확 잘 되는 그런 컬러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얼만큼 큐어가 잘 되는지 빠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15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자, 큐어를 하고 나왔거든요. 자, 얘를 한번 자, 찍어볼게요. 딱딱하게 큐어가 다 됐고요. 일어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컬러가 묻어나는 것도 전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료가 위에 떠서 이렇게 카들라가 묻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갑을 끼고 보여드리는 건데 전혀 묻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료가 위로 뜨는 것도 없으시고 그 다음 큐어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 다음 커버력 자체도 되게 좋고 되게 단단하고. 그래서 컬러가 96개가 이제 런칭이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색깔도 비슷하게 있을 수 있지만 뭐 점도 부분이나 색깔은 또 보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조금씩 다르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완벽하게 똑같은 색깔은 없으세요. 그리고 흰색, 검정색 들어있으세요. 흰색, 검정색은 여기 중간에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야무진 시리즈에 보면은 이렇게 다 들어있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 색깔 6개씩 같이 교차해서 바르면 되게 예쁘도록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그리고 색깔의 배색에 맞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리톤과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절마다 다 바르실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싹 다 들어있는 컬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전화번호 아시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항상 가격도 그렇고 뭐 서비스도 그렇고 잘 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저희 센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애정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 화요일마다 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얻어가시는 꿀팁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